스승님,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시중의 이슈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나갈 때는 지갑을 들고 나갔는데, 요즘에는 핸드폰만 들고 나가는 현실에서 일반 대중들은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생각하고 운영해야 바른 것인지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물어보는 분도 많고, 비트코인 사야 되냐고 묻는 분도 많고, 비트코인 사가지고 대박 나고 싶어 하는 분도 많고, 이런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은 투기적 비트코인이 아니고, 일상화적인 비트코인 용도성을 물어본 거죠. 그죠? 일반 비트코인,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휴대폰으로 보내고, 이렇게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30%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도 가상화폐 통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30%는 이 가상화폐가 성행하게 되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많이 흐르게 되면 70%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앞으로 한 10년 이후까지는 30%를 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쓰게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한 20년, 30년이 흘러가게 되면 70%까지도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10년 이후까지는 한 30%까지 쓰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상화폐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써야 되느냐? 앞으로 이 가상화폐는 젊은 시대, 신시대, 소위 말하면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이 디지털 시대 사람들, 신시대 인물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젊은 시대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디지털 시대들이 이 가상화폐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장년층, 노년층들은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그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이런 화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바른 거냐고 물었는데, 앞으로 10년 정도는 이렇게 젊은 시대들이 많이 이걸 사용하게 되고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시대는 이런 걸 너무나 논리적으로도 알고 운용할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서 쓰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으나, 30% 정도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30% 이상을 가상화폐로 내가 활용하고 쓰려고 마음먹게 되면 시대적으로 너무나 앞질러가는 현상이 생겨서 과보화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거나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30%만 내 진량에 맞게 잘 운용하고 쓴다면 무리는 없다. 그리고 30대가 아니라도 40, 50대일지라도 능력에 맞게 가상화폐를 써도 물론 됩니다. 그런데 제 말은 약30% 정도만 시대에 맞게 활용을 잘하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후가 돼서 더 문화가 발달하고, 가상화폐 문화가 더 발달하고, 조건과 환경이 더 가상화폐 쪽으로 흘러가서 발달이 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70%까지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현재 10년 안팎으로는
30%만 쓴다 생각하고 운영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큰 무리수가 없으며 실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도 급속도로 변하고 전자, 또 상거래, 그리고 화폐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한다 하더라도 10년 안팎으로는 30%만 가상화폐를 잘 쓰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득이 된다. 우리 장년층이나 노년층들은 물론이고 젊은층도 너무 이 가상화폐에 집착하지 말고 30% 정도만 운용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